네, 이쪽은 개선문 바로 아래쪽입니다. 개선문 바로 아래쪽을 모니터로 비추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저녁에 참전용사들이 와서 메모리얼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불은 꺼지지 않는 횃불이라고 참전용사들의 어떤 그런 나라를 위한 마음을 기리는 기념 횃불인데 꺼지지 않는 횃불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개선문. 지금 개선문에 올라왔고요. 지금 여기는 올라오면 처음으로 보이는 실내 공간입니다. 네. 저런 조각이 있고요. 그리고 개선문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 모니터로.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도네이션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기념품인가요? 이후로 오면은 이제 개선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구입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루브르에서도 루브르의 승리의 여신 나이키 모양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2유로 회식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2유로의 개선문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금화를, 예, 금도금이겠죠. 예, 자동 판매기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치 같아요. 자, 이제 개선문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왼쪽은 내려오는 뭔가 내려오는 통로 같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선문 올라가겠습니다. 저것도 무슨 동상 조각인가요? 관련된 인물이겠죠? 아, 위에 한 계층이 되어 있었죠? 네, 맞아요. 예. 방금 본 동상도 아마 참전 용사를 기념한 동상 같고요. 예, 이런 실내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좀 그래 가깝죠. 예. 예. 별로 흥미가 닿지 않는군요. 사람들이고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전 불을 못 하거든요. 예, 약간 할 줄 아는데 저런 긴 문장 못 읽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는 기념품 매장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개선문 모양의 모형이 있네요. 예. 하여튼 내용은 잘 모르죠. 군인의 동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개선문 위쪽, 네, 꼭대기 이번에 저 계단 올라가면 진짜로 꼭대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전에 신혼여행 때 왔을 때 있던 그런 모양이 있는 지금 없네요. 역시 파리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이제는 진짜로 실외 공간으로 나가는 걸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예,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본데 하시거든요. 아, 맞습니다. 드디어 실외로 나왔습니다. 예, 실외로 나왔고요. 예,
아이고야, 파리 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아이고야 개선문입니다. 계단 조심해야 돼요. 카메라 찍다가 계단을. 네. 자, 뭐가 보이나요? 예, 네. 이쪽으로는 샹젤리제 거리가 보이고 있고, 저쪽으로 오른쪽을 조금 보면은 저기 보이는 타워가 뭘까요? 예, 몽파르나스 타워입니다. 몽파르나스 타워가 있고요. 조금 더 시야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바로 에펠탑이 보여요. 예, 에펠탑이 보이고, 예, 좀 더 돌려볼까요? 에펠탑은 쓰고 있고요. 자, 이 정도 돌려보고요. 자, 좀 더 좌측으로 볼까요? 예, 이렇게 자신이 나올 죽겠네요. 거리가 있고, 자, 이쪽은 뭐 잘 모르겠어요. 아마 이쪽으로 쭉 가면 아마 오페라 쪽이 나올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쪽에서는 여기까지가 시각이고요.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겨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이트로 왔는데요. 이쪽에는 뭐 제가 아는 게 잘 없습니다. 제가 거리를 하나하나 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고 또 다른 쪽 방위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는 것들이 없어요. 이만 보시고 또 옮기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기 보이는 빌딩은 전에 없던 겁니다. 네, 제가 못 봤던 건데 새로 또 높은 빌딩이 하나 생겼네요. 파리에도 고도제한이 좀 해제가 된 걸까요? 아니면 특정 빌딩 하나씩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아주 드물게 휴가를 내주는 걸까요? 네, 계속 파리의 야경을. 네. 자, 개선문에서 바라본 파리의 야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 예, 마지막 예, 사이트로 옮기겠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예, 에펠탑이네요. 아까 에펠탑을 좀 본 것 같은데, 에펠탑 예, 처음 본 곳과 시작이 예, 바로 직전까지니까요. 예, 제가 아까 좀 더 우측을 돌려봐서 이렇게 에펠탑을 봤던 거고요. 마지막 예, 사이트입니다. 에펠탑이 저렇게 발광을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시간이 아마 7시인가봐요. 정시마다 저렇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지금은 7시 정각에서 7시 5분 사이에 로 추정됩니다. 제가 예정에도 없던 여기 독립 개선문에 오르게 된 것은 화장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화장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 지베르니 그 다음에 그 고우 무덤 있는 곳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베르사유 투어를 마치고 다시 투어가 시작되는 곳으로 개선문으로 왔는데 다시 화장실이 돼서 결국은 예정에도 없던 개선문인데 자꾸 독립문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개선문에 올라왔습니다. 자, 아직까지 계속 발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7시 5분이 안 된 거예요. 딱 5분만 닫혀 있거든요. 파리의 명물 에펠탑이 지금 이 시간에도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이제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웬만큼 봤습니다. 이게 날씨가 좀 맑고 그 밝으면은 분명히 그 몽마르트르가 보였을 것 같은데 오늘 몽마르트르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좀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못본것 같아요. 이만 개선문에서의 목대기에서의 뷰를 마치겠습니다. 내려가는 건요, 저기 있죠? 쏘르띠라고 되어 있는데, 저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곧 절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계단이 턱이 있어가지고요, 잘못하면요, 화면이 확 하고 흔들려요. 그래서 조심히 내려가야 되는데, 살짝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아까 이 계단을 잘못 내려가지고 화면이 많이 흔들렸어요. 아까 올라오는 장면을 찍지 않았는데 내려가는 장면도 뭐 찍을 필요가 굳이 없을 것 같아요. 개선문 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파리 야경을 내려다보는 모습들입니다. 저도 조금 전까지 저 중에 하나였고요. 개선문이 원래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이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은 고장이 나겠죠. 전기로도 더 들고, 그래서 지금 계단도 내려갑니다. 조심조심. 계단이 있어요, 미세하게.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지 못하도록 거의 교묘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또 계단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한 발, 한발 이렇게. 높이가 글쎄요, 한몇층 될까요? 한 7층 높이쯤 되지 않을려나 싶은데요. 두 다리에 장애가 없으면은 갈수 있습니다. 다리가 올라올 때좀 아팠는데, 내려갈 때에도 뭐 내려갈 만은 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로 뮤지엄샵 기념품점이 있네요. 저는 당연히 뭐살 것도 없지만 일단 무엇이 있나 둘러는 보겠습니다. 멋진 사진이 있고요. 각종 기념품들이 두루마리로 있고, 푸들이 보이고요. 뭐 부채 같은 것도 있고, 컵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기념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에펠탑들이네요. 개선문에서 에펠탑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파리의 상징은 에펠탑. 칼라풀한 에펠탑이 있고요. 각종 책자인가요? 기념 관광 책자 같은 것들이 있고, 테디베어 같은 것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꼭 사든 안 사든 구경은 많이 하네요. 제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이거. 넘어지면 큰일 나죠. 이렇게 기념품점을 대충 굴려봤고요. 이제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야 될 텐데요. 아하, 이게 전에 신혼여행에 왔을 때 봤던 그 에펠탑 모양은 없고 다른 에펠탑 모양이 또 있네요. 아무튼 조금씩 뭔가 바뀌긴 하나 보네요.
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을 거고요. 어차피 계단 엄청 내려가는 건데 다 똑같아요. 예. 내려가는 장면. 예. 이쪽은 올라가는 곳인 것 같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예, 휴지통으로 가려놓고, 예, 작동을 안 시키고 있나 봐요. 예, 이게 막 좀 특별하게 장애인분이나, 예, 특별한 경우에만 가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내려가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저쪽으로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 같은, 예, 풍경이 보이네요. 절로 내려가야 되네. 제가 보네요. 만나요. 아까 실내층이 한 층이 더 있었죠? 네.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고요. 한 층 더 실내층이 있고, 그 다음에는 주구장창. 네. 회전계단이라 그러나요?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층이 또 이렇게 실내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예. 그러고, 예, 저쪽으로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미세하게 전시가 있는데 뭐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쪽이 내려가는 곳이겠죠? 예.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아가서 내려갑니다. 계단이 좁아요. 좁고 비교적 가파르기 때문에 이걸 찍으면서 내려가면 좀 위험할 것 같죠? 네. 조금 찍다가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좀 쉬운데 올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힘들어요. 여기 아까 보지 않았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가봐도 네, 별 게 없는데 일단 잠시 보겠습니다. 예, 참전 군인들, 예, 복장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이 참전 군인들은 아마 추측으로, 예, 추측은 좋지 않은 건데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또는 뭐 프랑스가 전쟁을 많이 벌였죠. 뭐 프로이센과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예, 그런 때의 뭐 육해공군 복장들이 되겠죠. 예, 각종 복장들이 있고 뭐가 있는데요. 예, 볼까요? 예, 뭔 내용인지,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이런 쪽은. 예, 이상, 예, 내려가겠습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 예, 그냥 금방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제 앞에 두 분이 가고 있는데 그 두 분만 지키는, 네, 재미없는 지루한 영상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네,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쯤에서 지루해지니까, 네, 개선문 올라갔다 내려간 영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